한 주간의 정치 소식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. 오늘 또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영 대표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명 후보 지난 주말 대구 경북 지역 돌았잖아요. 여기 가서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 이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. 일부에서는 내로남불이란 비판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대장동 이슈 끌어내기란 해석도 있던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누구나 고향에서 지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할 것 같습니다. 보수 유권자 정서에 부합해서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였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5.18 헌법 전문 등재를 약속한 후보로서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역 일부에서 전두환의 정치 성과 언급은 안 되고 경제 성과를 언급한 것은 괜찮다라는 인식은 좀 다소 위험해 보이는데요. 이런 인식은 자칫하면 전두환 복권 재평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. 예, 또 다른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.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 이런 말이 적재권에서 바로 또 논란이 됐는데 현 정부 차별화, 민심 달래기 차원일 텐데 비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라는 거고요. 이런 정권교체 여론의 핵심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판에 있다. 뭐 이런 인식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당의 입장은 6개월 안에 처분 시에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고 이후에는 절반, 4분의 1 면제를 골자로 1년 한시 유예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. 정부는 모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이 기대 심리로 인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서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. 일단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조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민주당 측에서 유시민 작가에 이어서 이해찬 전 대표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어요. 국민의힘에서는 친문 상황이 나서주면 땡큐다 이런 표현까지 했던데 두 사람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까요? 일단 부작용이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. 우선 대내적으로는 지지층 이탈 방지하고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선거 캠프 해체 이후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거나 소극적인데 이걸 좀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도 이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재명 후보가 다소 좀 좌충우돌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중도층 확장이라든지 이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. 친문 패권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재명, 윤석열 두 후보 모두에게 걸친 이야기가 특검 아니겠습니까? 두 후보 모두 수용하고 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진척은 안 돼요.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 일단 여야 모두 조건 없는 신속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대선 전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서로 꺼려한다.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이라든지 윤석열 후보 부친 자택 매각 등을 포함하자고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태에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까지 넣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워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라는 거죠. 명분은 얻고 피해는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.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실제 특검 가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국민의힘 위원회가 15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위원장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 어떤 의원 이런 말 했더라고요. 잘 만든 비빔밥이 될지 잡통밥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 메모드급 선대위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? 일단 선거 캠프라는 건 전시 효과, 베블랜 효과를 노리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수많은 위원회 그리고 정무직 임명장들이 좀 남발되는 조직입니다.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나는 비호감도가 높은 국민의힘 대신 중도 유권자들을 견인할 수 있는 지지를 유입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다른 하나는 대선 이후 윤석열 세력이 중심이 돼서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 교체를 준비하는 인재 영입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이 보도로 불거지면서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어요. 당사자도 그렇고 윤 후보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별것 아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앞으로 선거전이 진행되면 여러 의혹들이 본격적인 검증 무대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?
김건희 씨의 배우자로서의 김건희 리스크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이력서 허위 기재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고 깊이 반성한다.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 돋보이려는 욕심이었다. 죄라면 죄다.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본인 문제가 아니고 또 결혼 전에 발생했던 사실들이기 때문에 잠시 판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진보 진영 5개 정당이 후보 단일화 하자고 합의를 했더라고요. 그러면서 못 받기를 후보 사퇴 없다, 완주하자 이런 공감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던데 이렇게 되면 박빙 선거로 갔을 때 민주당, 국민의힘 양측 어디에 유불리가 있겠느냐 따져보면 민주당이 좀 불리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. 후보 단일화나 연합정치가 시작된다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창구가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들, 편리한 측면들이 있다. 그리고 진보 단일 후보 입장에서는 우선 1% 지지율 벽을 넘어서야 되고요. 그리고 양강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수록 결국 사표 방지 심리 압박을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